하지만 정치적으로 불온한 가설을 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유튜브 측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고 믿는 저는 너무나도 쫄아서 유튜브 영상에서는 이것에 대해 되도록 침묵할 겁니다. 감독란의 가설을 제가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서만 떠들어댈 겁니다. 이건 유튜브의 검열과 추방을 몹시 두려워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안전한 이야기로 보입니다. 감독란은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학업이 뒤처지는 이유를 부모의 무성의 또는 방치에서 찾습니다. 동남아에서 팔리듯이 한국에 온 여성들의 주된 목적은 모국에 있는 가족에게 금전적 도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낳은 자식들을 제대로 키울 생각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또한 그런 여성들과 결혼하는 한국 남성들의 주된 목적은 씨바지를 통해 번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식들을 제대로 키울 생각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부모의 무성의 또는 방치 때문에 자녀가 가정에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지능도 낮고 학업도 뒤처진다는 것이 감독란의 분석입니다. 자칭 진보주의자들의 눈에 비추어 볼 때 감독란의 가설은 정치적으로 매우 불온합니다. 자칭 진보주의자들은 사회적 약자인 다문화 가정 부모들을 탓하는 가설보다는 한국 사회를 탓하거나 불가항력적 요인을 지적하는 소위 정치적으로 올바른 가설을 훨씬 좋아합니다. 여기에서는 정치적으로 올바른 가설을 세 개만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인종주의와 국수주의가 지배하는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가정이 차별당하며 그 여파로 자녀들의 학업이 뒤처지게 됩니다. 둘째, 동남아 출신 여성들은 대체로 한국어에 서툴기 때문에 자녀에게 한국어를 제대로 가르치기 힘들며 그 여파로 학업이 뒤처지게 됩니다. 셋째, 다문화 가정 부모는 대체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기 때문에 자식을 잘 돌보기 위해 필요한 시간도 경제적 자원도 지식도 부족하며 그 여파로 학업이 뒤처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정치적으로 불온한 가설을 두 개만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가설은 아버지의 유전자 가설입니다. 다문화 가정을 이루는 한국 남성들은 대체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습니다. 지능과 사회경제적 지위 사이에는 꽤나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며 그들의 평균 지능은 한국의 전체 평균보다 낮습니다. 다문화 자녀들은 그런 아버지의 유전자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지능이 낮아서 학업이 뒤처지게 됩니다. 둘째 가설은 어머니의 유전자 가설입니다. 다문화 가정을 이루는 동남아 여성들의 모국은 한국에 비해 평균 지능이 낮습니다. 다문화 자녀들은 그런 어머니의 유전자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지능이 낮아서 학업이 뒤처지게 됩니다. 감독란이 믿는 가설과 제가 여기에서 소개한 가설 두 개는 모두 정치적으로 불온합니다. 그런데 감독란의 가설이 후천론에 의존하는 반면 제가 소개한 가설 두 개는 선천론적입니다. 자칭 진보주의자들은 선천론보다 후천론을 무작정 좋아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개인간 차이 또는 인종간 차이를 유전자를 끌어들여 선천론적으로 설명하려는 행동유전학과 인간의 보편적 특성과 남녀의 차이를 자연선택을 끌어들여 선천론적으로 설명하려는 진화심리학을 증오합니다. 감독란의 가설이 정치적으로 불온하기는 하지만 후천론적 가설이라는 면에서 자칭 진보주의자들의 눈에는 제가 소개한 가설 두 개보다 덜 거슬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과학에서 가설의 옳고 그름을 가릴 때는 정치적 올바름 따위는 완전히 무시하고 순전히 논리와 실증이라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에서 소개한 가설들은 감독란의 가설을 포함하여 총 6개입니다. 감독란은 자신이 지지하는 가설이 옳다는 근거를 하나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떤 가설이 옳다고 믿으면 그것이 곧 진리가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이것은 감동나니 그렇게도 조롱했던 페미니스트들의 태도입니다. 여기에서 제시한 가설들 6개 중에 어떤 가설들이 현상을 잘 설명해 줄지에 대해 저에게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불온한 가설을 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유튜브 측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고 믿는 저는 너무나도 쫄아서 유튜브 영상에서는 이것에 대해 되도록 침묵할 겁니다. 감동란의 가설을 제가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서만 떠들어댈 겁니다. 이건 유튜브의 검열과 추방을 몹시 두려워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안전한 이야기로 보입니다. 진화심리학계에서는 인간의 경우에도 다른 포유류 종들과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강력한 모성애가 진화했다고 봅니다. 여자들에게 겁나게 강렬한 선천적 모성애가 있다면 동남아 출신 여성들이 모국의 가족을 금전적으로 도와주겠다는 생각으로 한국에 와서 결혼을 했든 아니든 자식이 잘 되기를 강렬하게 바랄 것이 뻔해 보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동남아 출신 여성들이 자식 교육을 내팽개친다면 대단히 희한한 일인 것 같습니다. 진화심리학계에서는 인류가 엄청난 수준의 부성애를 진화시켰다고 봅니다. 모성애에 비하면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다른 포유류 종들과 비교할 때는 최고 수준의 부성애라고 봅니다. 남자들에게 겁나게 강렬한 선천적 부성애가 있다면 동남아 여성들과 결혼하는 한국 남성들이 씨바지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든 아니든 일단 아내의 자식이 태어나면 엄청난 부성애가 작동할 것 같습니다. 저는 다문화 가정 부모의 모성애와 부성애가 다른 한국 가정들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고 생각할 만한 이유도 못 찾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실증적 근거를 본 기억도 없습니다. 한국처럼 교육을 겁나게 중시하는 문화권에서는 강렬한 모성애와 부성애가 강렬한 교육열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감독란에 따르면 동남아 출신 여성들에게 모국의 가족을 도와주겠다는 생각은 강하지만 자기 자식을 제대로 기르겠다는 생각은 매우 약합니다. 동남아 출신 여성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부모와 형제에 대한 사랑이 자신의 자식에 대한 사랑보다 훨씬 크다고 감동나는 믿는 듯합니다. 여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50대인 자신의 어머니를 10대인 자신의 딸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최적 번식 전략에 가까울까요? 아닙니다. 50대라면 폐경 근처이거나 폐경 이후입니다. 반면 10대라면 번식의 측면에서 볼 때 앞날이 창창합니다. 근친도의 측면에서는 여자에게 자신의 어머니와 자신의 딸의 가치가 같습니다. 하지만 위의 사례에서 나이를 비교해 볼 때 딸의 가치가 어머니의 가치보다 훨씬 큽니다. 이것이 내리사랑 현상의 진화론적 이유로 보입니다.